컨트롤을 누르면 여기 아까 더하기라 그랬죠? 요게 선택이 되고 반대로 빼기는 요거죠. 그러니까 Alt를 누르면 요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조금 범위를 확장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숫자를 좀 크게 하면 네, 이렇게 빼축하게 선택 안 된 부위까지 이렇게 오른쪽에 선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시터디입니다. 자,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매직 툴과 퀵 셀렉션 그리고 오브젝트 셀렉션 요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매직 툴은 저의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퀵 셀렉션과 오브젝트 셀렉션 요게 있는데 이 포토샵이나 포토피아 초창기 버전에서는 이 매직 툴과 퀵 셀렉션 도구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한 2-3년 전부터 오브젝트 셀렉션이 포토샵에 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포토피아에도 이 오브젝트 셀렉션이 추가가 됐어요. 요 아래쪽 두 개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도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경도 하얗고 피사체 자체가 너무 깔끔하니까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피사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만약에 마술봉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마술봉 선택하고 딱 클릭을 하면 뭐 가운데가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 테두리가 선택이 안 되고 클릭한 부위와 비슷한 색상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색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퀵 셀렉션 도구를 선택을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클릭하고 살짝 움직여서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자, 회색을 클릭하고 이쪽 테두리까지 범위를 이렇게 마우스를 들어가면 네, 회색하고 테두리까지 같이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자, 차이를 아셨죠? 다시 컨트롤 D.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을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클릭하고 쭉 당겨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피사체가 들어가도록 범위를 넓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띄워볼게요. 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요 차이예요. 자, 다른 샘플을 가지고 해볼까요? 작업할 때는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마술봉 검정색을 클릭하면 검정색만, 아래쪽 파란색을 클릭하면 파란색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요게 마술봉이에요. 자, 그리고 퀵 셀렉션은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검정색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검정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선택이 됐습니다. 요 끝에 이렇게 선택이 좀 안 됐죠.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정교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셀렉션은 범위를 넓게 지정해 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범위를 넓게 지정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화분을 가지고 샘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식물 사진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하얗고 앞쪽에 피사체가 색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쨌든 내가 피사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썼던 방법은 요 마술봉을 가지고 배경을 한번 클릭하는 거겠죠. 흰색 계통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조금 색상이 틀려진 거는 이렇게 선택이 안 되고요. 비슷한 색상도 선택하고 싶다면 이쪽에 톨러런스를 조정하면 된다 그랬죠. 제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퀵 셀렉션. 말 그대로 빠르게 그냥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경을 선택할 건 아니고 화분을 선택할 거니까요. 화분을 딱 클릭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띄지 마시고 식물까지 범위를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분과 이 식물이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제대로 선택이 되는지 꼭 확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수작업이 아니고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누르면 확대가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자, 대체로 보면 잘 됐네요.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네,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네, 여기가 좀 빠졌네요. 만약에 여기를 추가하고 싶으면 자, 지금 보시면 배경이 아니고 식물이 선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식물이 선택되어 있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라소트를 선택을 하고 이 줄기 끝부분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범위를 지정하면 더하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사진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범위 시작하는 부위를 마우스로 한번 딱 찍고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네, 마우스랑 키보드를 놓으시면 이렇게 플러스 기능이 돼서 범위가 확장이 돼요. 컨트롤을 누르면 여기 아까 더하기라 그랬죠? 요게 선택이 되고 반대로 빼기는 요거죠. 그러니까 Alt를 누르면 요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Alt, 컨트롤 Alt. 만약에 내가 아까 추가한 거를 빼고 싶다. 그러면 Alt를 누르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면 요 부위가 싹 빠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Refine Edge라는 게 있어요. Refine Edge. 그러니까 경계 부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작업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 한글로 보면 네, 가장자리를 미세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자, 이렇게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Refine Edge. 네, 그러면 요런 작업창이 떴는데요. 자,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요 부위가 지금 경계 부위를 살짝 부드럽게 처리하면서 추가된 부위와 추가되지 않은 부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거할때 좋아요. 자, 일단 여기서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대괄호를 하면 이 원이 조금 작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원이 좀 커지고요. 자,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잎사귀의 끝부분이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추가를 할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이 테두리 부위를 조금 범위를 확장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숫자를 좀 크게 하면 네, 이렇게 빼축하게 선택 안된 부위까지 이렇게 오른쪽에 선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빼면 범위가 좀 줄어들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브러쉬를 가지고 요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자, 흰색을 누르고요. 자,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조금 커지죠. 선택 안된 부위 요거를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추가가 된걸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 됐으면 OK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잎사귀의 꽃 부분도 정교하진 않지만 어쨌든 선택이 된 걸, 추가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눕기 딴다 그러죠. 이렇게 자동으로 배경이 따진 피사체만 선택이 된걸 새롭게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잘 됐는지 볼까요? 자, 배경을 가리면 이렇게 화분만 남았죠. 여기서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그라데이션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네, 굉장히 손쉽게 배경을 제거한 피사체만 선택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을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 셀렉션은 퀵 셀렉션보다 조금 더 자동화한 거예요. 자, 이걸 누르고 내가 원하는 부위를 갖다가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 원하는 피사체가 이 선택 범위에 다 들어오게 하시면 돼요. 자, 클릭 쭉 당겨서 이쪽에서 마우스를 놓을게요. 자, 그러면 아까 비슷하게 이렇게 피사체가 선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화분이 선택이 안 됐네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플러스 기능을 딱 누르고요. 아래쪽 화분이 선택이 안 됐죠. 화분 쪽을 이렇게 해서 다시 드래그 해주면 위쪽이 선택된 건 그대로 두고 아래쪽도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오른쪽이 빠졌죠. 이럴 경우에는 이 라소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사진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클릭을 한번 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넣고 싶은 범위를 전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딱 놓으면 전체가 범위가 싹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Refine Edge를 통해서 끝부분을 조금 정교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필요 없으면 여기서 화분이 선택되어 있죠.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자, 배경색이 필요하면 이 아래쪽에다가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아까처럼 그라데이션을 제가 좀 줘볼게요. 쭉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가 됐겠죠. 자, 그래서 매직 툴 그리고 퀵 셀렉션, 오브젝트 셀렉션
이거를 잘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배경에서 원하는 피사체를 분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슈터디였습니다.